뭐야? 어디 오지? 오예 지방 지방 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이제 자문기관의 자유 제일 높게 지금부터 대구 경북 통합 본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자 나는 대한민국 그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래는 이게 개헌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개헌 때 논의되기보다는 대구 경북 통합 안을 과도로 제시하면서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면서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5천 년 동안 중앙집권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성금을 해놨지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집권제 하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경영색색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경영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근데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그 종속관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고 행정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바꾸고 중앙 대 지방의 균형발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구 경북만 통합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도 우리가 관리하고 낙동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산업단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대학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도 여기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중앙 공직자들 만나서 사정하는 일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난 누가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고 이 차제의 완전한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대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추구하는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은 지방이 이처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정부와 광역정부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대구, 경북, 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통합이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게 지원하겠습니다. 큰 뜻을 모아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깊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분리되어 있던 게 봉착해 있습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그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진호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하나가 되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독자적으로는 시도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500만 대구 경북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합 방안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바로 해주시오. 자, 여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예. 정면이요, 예. 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이제 자문기관의 자유 제일 높은 지금부터 대구 경북 통합 본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자는 대한민국 그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래는 이게 개헌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개헌 때 논의되기보다는 대구 경북 통합 안을 과도로 제시하면서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면서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 중앙집권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성금해놨지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집권제 하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경영색색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경영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런데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그 종속관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고 행정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바꾸고 중앙 대 지방의 균형발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 판을 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구 경북만 통합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도 우리가 관리하고 낙동강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산업단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대학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시장도 여기 계시고 저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중앙 공직자들 만나서 사정하는 일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고 이 차제의 완전한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은 지방이 이처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정부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 정부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 주도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부처와 대구 경북 지방 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통합이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게 지원하겠습니다. 큰 뜻을 모아주신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깊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분리되어 있던 게 봉착해 있습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그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진호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하나가 되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독자적으로는 시도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확실한 성장 거점으로 500만 대구 경북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합 방안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주시오. 자, 여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정면요, 예.